오늘도 짧게 이런저런 업데이트들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소식은 아닌데요. 앞으로 리플사는 기관과 개인 고객들에게 ODL 매트릭을 볼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즉, 리플사의 고객들이나 잠재 고객들이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ODL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어떤 나라들의 어떤 식으로 송금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황판과 같은 그런 서비스가 조만간에 출시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제안을 먼저 XRP 커뮤니티의 레오나이더스가 했습니다. 리플사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ODL의 운용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라면은 이 ODL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과 대중에게 더잘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뭐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송금로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24시간 내에 얼마만큼의 XRP가 ODL에 활용이 되었는지, 거래 처리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간단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BM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리플 X로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된맷 해밀튼 씨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회의가 된 부분이다. 회의가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확실히 이 상업적인 기밀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듣기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리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과연 언젠가는 리플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ODL 상황판 및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되는 날이 올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어제 메인 소식으로 나왔었던 SEC의 움직임. SEC가 그들에게 유리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규제 기관들을 통해서 리플사의 해외 파트너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는 판사 몰래,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판사가 아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판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SEC가 이렇게 움직인 것인데, 이렇게 몰래 리플사의 해외 파트너들에 관련된 서류를 얻기 위해서 여러 정부 기관에 관련된 서류들을 보내도록 의무를 지우는 양해각서 혹은 약정서들을 발행함으로써 SEC는 미국 민사법원 규칙을 어겼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딱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리플사도 대응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법원에 바로 SEC의 이런 행위는 위법 행위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금 현재 해외 기관들에 대해서 요청된 SEC의 약정서 요청을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과연 사라네법 판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과연 이번에도 리플사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SEC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갈 것인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SEC가 이렇게 한 행위가 진짜 위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SEC와 XRP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이것이 위법 행위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위법 행위라면은 다시 한번 리플사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동시에 SEC는 곤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플사 측에서는 이러한 SEC의 움직임을 하루빨리 제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해외 파트너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짧은 이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락 형수에게서 약간 고개를 빼꼼 내밀었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2달러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미스트라는 분석가는 분석을 했었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훅 떨군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반등 및 상승을 하려다가도 결국은 가치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XRP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XRP 같은 경우 지금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한때 17센트까지 떨어졌다가 1달러 90센트 정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뭐 10배 이상 올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조정을 더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바치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